안녕하세요. 에메랄드 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 훈입니다. 네, 오늘 13차 이벤트, 나눔 이벤트. 네, 여기 이렇게 써져 있죠? 네, 규칙은 아실 거고, 오랫동안 많이 말해서 13차까지, 1차부터. 네, 여기 이제 번호표 있죠? 네, 이제 뭐 이거 설명은 이제 MP1 주말 동생님이 해주실 겁니다. 저에게 넘기셨나요? 네, 아니, 준비 안 했는데. 안녕하세요. NPO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제 13차 무료 나눔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장마기간이라 쌈채소를 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마 못하고 그냥 지나갈 뻔 했는데, 다행히도 오늘 반짝이가 떠가지고, 쌈채소를 이렇게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오늘은 좀 저희가 그 추첨이 좀 늦어졌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퇴근 이후, 그러니까 NPO가 다니는 직장에 좀 일찍 퇴근해서 주말 농장 텃밭에 가서 쌈채소를 이렇게 수확을 해왔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포장을 해서, 이거 말고도 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두 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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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몇 분을 추첨하신다고요? 두 분? 두 분. 그러면 오늘 참여해 주신 분이 총 몇 분인가요, 다이아우님? 24분. 24분께서 참여를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추첨 진행하시겠어요? 아니면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진행하겠습니다. 아, 추첨 진행을 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24개의 번호표가 준비되어 있고요. 아, 잘 접어가지고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접는 동안에 참여해 주신 분들 제가 닉네임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염성준님, 곰탱이 일상상태님, 혜란선님, 제임스기님, 오블리즈 노블레스님, 최상희님, 나야안녕님, 마이클슈님, 푸른바다님, 주준범님, 희소소님, 하나아이엠님, 송인우님, 방송게임님, 수달님, 타코치스TV님, 김현진님, 베프용문님, 유현식님, 신종찬님, 김혜영님, 행인님, 신하연님, 손흥민님. 오늘 보면은 새로운 이름들이 좀 보이죠? 몇 분 보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항상 저희 이벤트에 참석해주시는, 이미 구독하셨더라도 참석해주시는 많은 여러분들 또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에멜르도님께서, 다이아우님께서 먼저, 누가 먼저 추천하실까 뽑을까요? 자, 제가 먼저 섞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세요, 두 분 다. 두 분 다 눈을 감아주세요. 자, 막 이렇게 섞습니다. 섞고. 자, 절대 눈 뜨시면 안 돼요. 자, 다이아우님 손 먼저 넣어서 눈 뜨면 안 돼요. 자, 뽑아서. 다이아우님 맞아요? 맞습니다. 뽑아서 저기 올려주세요. 네, 보지 마세요. 올려놓으세요. 자, 에메랄드님. 뽑았어요. 올려놓으세요. 자, 이제 눈을 뜨세요. 눈을 떠도 됩니다. 다이아우님부터 번호를 열어주세요. 몇 번? 몇 번? 이거 그건데? 몇 번인가요? 22번. 22번. 행인님. 새로운 분이 추첨됐습니다. 행인님 축하드립니다. 행인입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20번. 신종찬님. 축하드립니다. 저 위에다 좀 놔주세요. 이렇게. 와, 20번, 22번. 20번, 22번. 20번 신종찬님, 22번 행인님. 아,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 추첨 영상 아래 댓글로 연락처를 남겨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연락처로 닉네임,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내일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쌈채소를 저희가 박스로 포장해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메랄드님, 다이오님, 매번 이벤트를 똑같이 하니까 식상하죠? 네,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다이오님입니다. 오늘 가위바위보에서 우리 형아랑 내가 무슨 보드게임 해가지고 이기면 나 먼저 뽑는다 하는 거, 그건 너무 오래 걸리겠지? 그러겠죠. 보드게임 하는 거를 너무 오래 걸리겠죠? 설명이 더
길어진 것 같은데. 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추첨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신종찬님, 행인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치고 마무리 짓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 MPO의 추모농장이었습니다. 네. 한번 토어 줄까?